이번 온라인 캔나마 월드컵에는 20개국 420명이 넘는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취미탐험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텀레슨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캔다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캔다마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캔다마가 탄생한 히로시마의 하츠카이치시에서 오프라인으로 대회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 집에서 국제대회를 나가는 것도 특별하지만 이번에는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선수가 총 8명이나 나가다 보니 더욱 특별한 기분입니다. 7월 중순부터 차근차근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들의 다짐도 들어보고 또 중계방송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는 모두 유튜브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요. 예선전은 8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이죠.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을 시작되는데 예선 경기는 아마 한 9시부터 시작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시차가 있는데요. 일본의 오전 9시는 하와이 오후 2시, LA 오후 5시, 미네소타 저녁 7시, 영국 새벽 1시, 유럽 새벽 2시, 이스라엘, 라트비아, 루마니아는 새벽 3시예요. 당연히 한국은 오전 9시인데요. 새벽에 경기를 치르는 나라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선은 예선 다음 날인 8월 23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 정말 재밌을 거예요. 그럼 캔다마 경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캔다마 월드컵 규칙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선전은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각 10개의 기술, 총 100개의 기술이 제시되는데요. 이 중에서 10개의 기술을 고르고 1라운드, 2라운드 각 3분씩 5개의 기술을 도전하면 됩니다. 각 기술에 부여된 레벨이 점수고요. 시간 내에 성공한 기술의 레벨만큼 득점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캔다마도 바꿀 수 없고 선정한 기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골라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스코어 시트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레벨 4짜리도 있고 레벨 5짜리도 있고 레벨 8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자, 레벨 4짜리 기술. 레벨 8짜리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4점과 8점을 득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2015년 캔다마 월드컵에서는 21점인가 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 해인 2016년에는 40점, 그리고 작년에 다녀온 2019년 캔다마 월드컵에서는 43점 받았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제 목표 점수가 57점입니다. 예선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요, 레벨 10짜리 기술 10개, 그러니까 100점이 만점입니다. 예선 점수에 따라서 결선 진출자가 가려지는데요. 결선 진출 조건은요, 시드권을 가진 선수가 7명, 그리고 예선 점수 순으로 25명, 또 마지막으로 와일드카드로 8명을 뽑습니다. 총 40명이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에게는 결선 진출보다는 예선을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선전 각 그룹마다 시작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한국 선수들은 그룹 8번부터 그룹 11번까지 퍼져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 반 사이에 진행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룹 10번이어서 3시 반 정도에 예정되어 있지만 약간의 딜레이는 있을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부터 다들 열심히 준비한 우리 선수들의 다짐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임일규 선수입니다. 언제나 즐거운 캔다마 라이프, 캔다마 월드컵도 즐겁게 열심히. 이재우 선수. 보기만 해도 신나는 캔다마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대회를 한다니 너무 행복해요. 방예솔 선수입니다.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떨리지만 좋아하는 취미를 함께 즐기는 것이 저 또한 재미있게 즐기겠습니다. 이다혜 선수. 세계적인 대회를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영광이네요. 캔다마 열심히 즐겁게 하겠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지창건 선수입니다. 2019년 월드컵을 보면서 저도 나가고 싶다고 댓글을 썼었는데 이렇게 바로 다음 해에 출전하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캔다마 세계에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재미있게 놀겠습니다. 빅터 하 선수입니다. 그 질병 때문에 캔다마 월드컵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지만 취소되지 않은 게 어디예요. 오히려 그 덕분에
더 많은 한국 선수들과 함께 출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에게는 더 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모두들 화이팅! 열심히 해봅시다. 함수민 선수입니다. 그 질병으로 모두 힘들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세계적인 대회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자, 이번 온라인 캔나마 월드컵에는 20개국 420명이 넘는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선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돈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나가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캔나마 불모지에서 참가를 한다는 것은 향후 캔나마가 올림픽 같은 어마어마한 스포츠 이벤트의 정식 종목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대회 관계자들도 저희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는 분들은 꼭 응원하러 와주세요. 8월 22일 토요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글로벌 캔다마 네트워크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경기 전에 커뮤니티 공지글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기 싫은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하셔야 되겠죠?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와서 채팅창에 한글로 응원해주시면은 진짜 큰 힘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일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실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탐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내일 볼게요. 빠이빠이.